나 맹물 수돗물로 마시니? 65번가는 좀 물 많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양자절을 못했다? 죄송합니다. 저희와는 개인적인 의견임을. 오늘 뭐 먹지? 오늘의 메뉴는 라면입니다. 학생 식당 대 65번가 어디가 더 맛있는 라면 식당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 식당 라면. 소신 발언, 65번가 안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어요? 네. 아니 그걸 왜 안 먹어봐요?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죠. 저도 학생 식당만 사실 가봤는데. 학생 식당 사실 라면 맛있어요. 먹어봤어요? 먹어봤죠. 어떤 거 먹어요 주로? 저는 사실 해장 라면을 먹어요. 아 전날에 술을 너무 많이 먹나 보네. 아니 해장 술 안 마셔도 해장이 되는 라면이에요. 아, 해장 라면 맛있지. 응, 약간. 얼큰하면서도 좀 맛있어가지고 좀 학생 식당 가끔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거 학생 식당 라면이 제일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65번가는 탈락인 걸로. 그렇죠. 맹맹하다. 맹맹. 아 근데 약간 죄송합니다, 아주머니. 아니 맛이 없다고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담백함. 담백함. 어 학생 식당은 좀 간이 세게 먹는 학생들한테는 좋을 것 같고 65번가는 아, 좀 물 많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양자절을 못했다? 죄송합니다. 저희와는 개인적인 의견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저와는 다른 집에서 라면 끓일 때 수돗물 대 생수. 하나 둘 셋 생수! 왜 생수를 먹어? 집에서 물 마실 때 뭘로 먹어? 생수 먹지. 그렇지. 어. 그거야. 아니 라면을 끓일 때 말 다 했잖아. 아니 그거는 맹물 라면 마시... 국물 먹을 거야? 그럼 나 맹물 수돗물로 마시니? 라면 국물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아니 국물은 먹지. 그럼 그거 생수로 먹어야지. 집에서 무슨 물 마신다고? 생수. 그렇지. 근데 난 두 개 다 이렇게 끓여 먹어봤거든? 응. 뭔가 그때 약간 궁금한 거야. 끓여 먹는 거. 아 맛이 다를지? 다르지. 응. 수돗물 끓이면 수돗물이 뭐야? 수돗물? 수돗물은 철분 맛이 나. 어어어어어 오케이 계속 얘기해 봐. 뭔지 알아. 약간 철분 수도 관에서 나오는 그런 철분 맛이 나거든. 근데 생수는 약간 밍밍해. 그래서 라면을 끓일 때 뭔가 약간 좀 더 감미료 역할을 하는 게 수돗물인 것 같아. 아 진짜? 수돗물의 철분. 아, 그래서 양은 냄비에 수돗물로 물 끓이면 그냥 그 철분. 그치 그래서 철분 먹는 거지. 나는 1학년 이후로 계속 수돗물로 끓이긴 해. 뭔가 내가 자취를 좀 더 오래 하다 보니까 수돗물 말고 이제 생수는 사 먹잖아. 맞아. 정수기 없으니까. 그래서 좀 귀해지더라고. 맞아. 그래서 생수를 안 끓여 요즘은. 수돗물로 끓여. 어차피 끓이면 뭐 다 날아가는 것 같으니까. 수돗물이 생수가 되진 않지 그렇다고? 내가 이겼구나. 아니 봐봐. 할 말 없구나. 아니 봐봐 수돗물이 물을 끓이면은 어떻게 돼? 근데 만약에 수돗물이 녹물 나와 그러면 그걸로 라면 끓일 수 있어? 그럼 난 녹물에다가 라면 끓여먹어. 아니 들어봐. 아니 녹물이 나왔어. 녹물 근데 그거 끓이면 깨끗하면 되는 거 아니잖아. 아니 수돗물이 녹물은 아니잖아. 녹물 나올 수 있잖아 수돗물에서. 내 친구 집에서 얼마 전에 그러면 라면을 안 먹지 이 사람아. 알았어 그냥 그렇게 뭐, 하자. 알았어 녹물파 다. 녹물파. 아 이거 난 이거 진짜 확실해. 난 다 좋아해. 그러니까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좋아하는데 이제 나는 이게 딱 정해져 있어 사실. 나도 제일 선호하는 거 하나 있어. 뭔데? 하나씩 한번 말하자. 그래? 하나 둘 셋 반숙! 안 넣어야지 반숙. 라면에 계란을 왜 넣어? 맛있지? 이건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야. 안 넣어가 제일 많다고 생각해 나는. 약간 계란을 넣으면 그 계란 때문에 뭔가 국물 맛이 완전 변하잖아. 풀든 안 풀든. 그리고 내가 라면 이렇게 먹을 때 라면 하나를 다 못 먹는 편이어서 항상 계란이 남더라고. 계란까지 먹을 그 공간이 없어 내 위에. 그래서 난 잘 안 넣어 먹어.
너 라면 봉지에 계란 우리 아빠는 그리... 계란 꼭 넣는데? 그랬니? 나도 오늘부터 넣어먹어볼게. 한번 넣어서 먹어봐. 이런 익힌 상태가 꼬들꼬들. 나 이거 완전히 확실해. 하나 둘 셋. 꼬들꼬들. 왜 꼬들꼬들이니? 지금 이거는 근데 어, 맞아 이거는 꼬들꼬들이지. 무조건 꼬들꼬들이지. 누가 퍼져서 먹어. 근데 꼬들꼬들도 그 단계가 있는 거 알아? 완전 그냥 생라면처럼 먹는 사람도 있대. 왜? 왜? 이해를 그, 못하겠네. 그게 이제 그 사람들한테는 꼬들꼬들인 거야. 아, 아. 근데 나는 그냥 꼬들꼬들이랑 그 퍼짐 사이를 좋아하는 것 같아. 아. 한 1, 2, 3단계가 있어. 응. 한번 봐봐. 1단계는 아까 너가 말했던 것처럼 생라면? 완전 생라면. 2단계는 좀 더 간 거. 응. 3단계는 퍼진 거. 에? 퍼진 거랑 꼬들꼬들 사이면 어. 난 2단계. 어 진짜? 그래도 꽤나 꼬들꼬들하게 먹는 편이네. 어. 나는 꼬들꼬들이랑 그 퍼짐 그냥 중간? 잘 익힌 정도? 그냥 그 나는 봉지에 있는 레시피 그대로 그대로 끓여. 타이머 맞춰놓고. 타이머까지? 응. 인덕션에 타이머가 있다는 걸 내가 올해 알았거든. 아~ 그래서 올해부터 타이머 맞춰놓고 먹어. 귀찮아. 나는 그냥 덜 익은 게 좋던데? 너는 그거 아니야. 그냥 조금 빨리 먹으려고. 어, 맞아. 건더기 스프 나왔네. 넣는다 안 넣는다? 넣는다. 나 안 넣어. 근데 건더기 스프... 야, 너 아까 내 그 라면 뒤에 레시피대로 한다고 해서 건더기 스프는 왜 안 넣는 거야? 아니, 어. 그거만 달라. 아니, 뭔가 건더기 스프를 넣어도 내가 끝까지 다 먹은 적이 없어. 오히려 이렇게 면만 즐기고 싶은데 막 중간에 막 버섯, 파 이런 거 시키면 씹히면 기분이 확 나빠져. 이해할 수 없어요. 저의 의견이 아니에요. 난 면만 먹고 싶은데 어, 왜 이렇게 딸려오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 당연히 넣지. 왜? 건더기 준이가 먹었어? 국물 우리라고 주는 거지? 근데 그거는 사실 그냥 안 넣어? 아니 아니 들어봐봐. 안 넣어?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 너 안 넣어? 안 넣어. 근데 라면에 스프, 건더기 스프랑 라면 스프랑 면이 이렇게 세 개 주는 이유가 있다니까? 이거 들어봐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에서 먹으면 파를 따로 썰어넣지. 안 썰어넣을 때가 많지. 나는 돈이 없는 자취생이야. 아니 나... 아 나는 나도 마찬가지인데. 그럼 이렇게 질문 다 끝났네. 응. 배고프다 그지? 응. 처음으로 맞았어. 처음으로.